사과가 그려진 전자제품 다 아시죠? 그 제품 파는 캘리포니아주 매장인데 네. 지금 좀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걸까요? 지금 털어 가는 중이에요. 아, 훔치는 거예요? 네. 아니, 뭐 저렇게 뭐 당당하게 후디 하나 뒤집어 쓰고 다 사람들 있는 데서 훔치는 거예요, 지금? 한 4천만 원어치. 네, 그만큼 힘들었다고 하는데 도둑들이 이렇게 매장을 막 헤집고 다니는데도 지금 직원들이 지켜보기만 하고 네. 대처를 안 하고 있잖아요. 이게 왜 안 붙잡죠? 이게 말리던가 그냥 그러니까요. 보고만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근데 다 이유가 있다고 해요. 매장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눈으로만 감시를 하는 게 이곳의 방침이라고 합니다. 뭐 다칠까 봐 괜히 뭐 더 큰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? 바로 안 해요. 네. 아까 캘리포니아주라고 했잖아요. 이 총기 소지가 허용된 주기 때문에 괜히 맞서다가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니까요. 네, 그래서 그냥 주는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저 진열용 제품들은 어차피 매장 밖에서는 비활성화가 된다고 해요.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훔쳐가봤자 그래 가져가세요. 어차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은 못 쓰게 할 겁니다. 이렇게. 그렇죠.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요즘 도둑들은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예 제품을 분해해서 부품만 꺼내가서 와 진짜 대단하다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아무래도 확실한 다른 대처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경기 불황 때문에 미국에 이런 매장 습격 사건, 떼도둑 뉴스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 경찰도 고민이겠어요.